네, 앞서 보신 것처럼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한 노력도 있지만 아직도 안전 불감증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상 급유선들이 안전 설비도 갖추지 않은 채 화재 위험이 높은 기름을 운반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600톤급 유류 저장선이 수리 도중 폭발하면서 불길에 휩싸입니다. 파편 등으로 6명이 크게 다쳤고 인근 주택가까지 쑥대밭이 됐습니다. 사고는 용접 불티가 유증기에 옮겨붙어 발생했습니다. 유류선들은 이처럼 작은 불티에도 큰 불이 날 만큼 화재에 취약합니다. 특히 초저유왕 경유를 싣고 있는 유류선은 화재 위험이 더 높습니다. 다른 유류들보다 인화점이 낮아 훨씬 더 불이 잘 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에도 업계의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경찰의 안전실태 점검에서 선박 설비 규정을 어기고 초저유왕 경유를 신원하는 급유선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초저유왕 경유를 운반하려면 유류선 화물창에 격벽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10개 업체는 지난 1년여 동안 이런 설비가 없는 13척을 운반 업무에 투입해왔습니다. 배를 만들 때 이러한 제한 조건을 달고 놓으면은 추가로 이 수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배를 다 뜯어 고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은 업체 대표 58살 조모 씨등 10명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